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시험 중 지진이 났을 때 대피와 시험 진행 매뉴얼 마련에 나섰습니다. 교육부는 수능 때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지침을 만들어 다음 달 말까지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실전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.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진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자 수능시험 때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만 시험을 중단하면 공평성 문제가 있다며 전국 고사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.